너들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음료수를 마셨고 구름 안에 있었고 다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맹세에 참여한 범위가 여기서 두 그룹입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기에 함께 선자와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비록 우리들이 3500년 전에 시내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음성을 모세로부터 들어가지고 토라를 받고 언약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시내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토라의 개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 때 이제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이 니산 1일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여섯 번째 강의, 강의 끝나고 여섯 번째 강의는 월사 영적 거듭나게 원칙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월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종교력을 주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카렌더를 이것으로 해라 종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할 적에 새로운 달이 니산이 1월 달입니다. 바로 이번 토요일이 니산 1일이 됩니다.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난 뒤에 14일 회삭 있죠. 유월절 있죠. 그 유월절 행사를 할 적에 유대인들 혹은 메시아니 유대인들 패스오버 세이다라고 유월절 행사를 갔습니다. 그 행사를 가질 적에 그럼 유월절 행사가 뭔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탈출케 하시오. 나를 건져내시오.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출애굽했던 사건을 나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똑같이 나도 그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패스오버 세이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3장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걸 가르칩니다. 매년 유월절마다 이러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저도 지금 이번 유월절에 우리 가족들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애굽에서 나온 저는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거의 있지 아니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토라의 컨셉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영적 교훈의 내용이 이것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히브리 뿌리의 기초 중의 기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한번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파라다임 쉬프트를 가져면 이 토라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걸 언약을 직접 저하고 했기 이 언약을 히브리 사람들 뭐냐면 게투바 결혼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결혼 계약서 한번 설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케투바 결혼 계약서 이게 케투바 결혼 계약서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뿌리 기초 중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름은 the name of family of God is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이다. 그러면은 그 언약에 참여했던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이 히브리 뿌리 기초를 하고 난 뒤에요. 여러분의 신학이다.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십니다. 과연 오리지널 이 토라를 받았던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보니까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 그룹들을 그렇게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내산에 서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야곱 족속인데 그 야곱 족속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누가 야곱 족속입니까? 우리들은 아 유대인들 금방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비성경적 토라를 경외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슈머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은요 누가 야곱 족속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지금 출애굽하죠. 수컷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행하는 장정이 여자는 빼놓고 애들도 다 빼놓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초의 그들과 함께 하셨어. 왜 양과 소와 같이 왔을까요? 원래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나간다. 하나님 섬기려면 제사 드려야 되죠. 양과 소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 앞에 누가 있냐면 장정 60만 플러스 중다한 잡족. Multitude, mixed multitude.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야곱의 족속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야곱의 족속이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House of Jacob, 야곱의 족속은 첫째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지금은 직접 피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아까 중단 잡족 Mixed Multitude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례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육신적인 자녀들만 출애굽한 것으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히브리 뿌리 전에는. 그런데 여기에 A mixed multitude 중단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으며 이 중단 잡족은 하나님께서 아 여기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잡족은 이쪽으로 모이고 중단 잡족들은 저리 가라 하시죠. 여기 보니까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라를 중요시 안 했던 우리들은 종종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성경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족속, 중단 잡족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단 잡족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유월절 행사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입니다. 니산 14일날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인방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중대한 잡족들이 나왔다는 건 이 중대한 잡족들이 다 이것을 참여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참여 안 했으면은 그 장자 죽었고요.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잡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니산월 14일 유월절 날에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무림방에 발라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에 동참한 야곱 족속으로 간지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라의 원칙 중에 구속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구속의 원칙.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께서는 첫 번 유월절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너무너무 잘 알죠. 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할 적에 꼭 빼놓지 않은 요한복음 3장의 콘텍스트가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토라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속의 원칙, 이 대구속의 원칙.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에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중단 잡족들 중에 모세를 통하여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100% 다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지만은요. 미드라시 라바 혹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코멘터리를 보면 애굽에 살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그 다음에 중단 잡족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불과 20%밖에 안 돼요. 80%가 여기가 좋습니다. 애굽이 좋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니 왕국이 곧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애굽할 때가 진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지금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르침에 하면은 80%는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요 20%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핵심은요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믿음을 배워서 믿으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속받은 바탕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여기 중요한 구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응답이 됐냐? 왜 응답이 됐냐면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게 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냐 그 바탕 자체도 히브리 뿐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그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착하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구원받는 이게 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잊으신 줄 알았더니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은혜와 율법, 은혜와 토라를 따로 한번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면은 사람의 부도덕성 도표가 한 50레벨. 유대인들은 신앙이 전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해도 타락점 몇 점인가 그게 나와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다시 보면 크레딧 스코어 똑같아. 내가 경제적으로 실력이 어떤가 말로만 안 되죠. 크레딧 스코어를 딱 보면 850이면 엑셀런트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도표도 있어요. 50은. 그런데 출애굽 하기 직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도덕성이요, 49.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만 그냥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쳐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안 되겠다. 이대는 아들 딸을 다 멸망당했구나.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은혜죠. Ultimate Grace. 토라는 첫 단추가 은혜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은혜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개념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가 가르친 은혜보다 굉장히 폭이 있고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요, 히브리 뿌리가 들어가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쫙 이해합니다. 이 은혜를 잘못 가르치면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떤 코멘터를 보면은 It might be very dangerous. 은혜 은혜 하면은 위험하다고 했어. 어떤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제대로 보시고.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은혜만 누리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까 모세를 통하여 니산 14일에 양을 잡으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했기 때문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신약을 가르칩니까? 토라. 토라는 처음부터 철저한 정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무시하면요, 은혜의 개념이 너무 방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부모로부터 재산받은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 부모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위하여 어떻게 그 피를 흘리고 땀 흘리는가 이것을 잘 모르면요, 너무너무 그 성취된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년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식구를 내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으며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토라 콘서트입니다.
이 토라 회복의 히브리 뿌리의 회복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다양하고 깊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히브리 뿌리 강의할 때마다 과거에 그 디지털 있기 전에 그 디지털 전을 뭐라고 합니까?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디지털이 지금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비디오 카메라도 옛날하고 다르죠. 그 방법 비슷합니다. 도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양을 잡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양을 잡으면은요, 그 사람은 politically incorrect 한 사람. 완전히 따돌림당해. 잘못되는 사람. 미친 사람. 어떻게 애굽의 신인 양을 네가 잡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순종하는 데는 생명 각오. 따돌림 받을 각오. 사느냐 죽느냐 각오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회에서 신으로 믿는 양을 잡는 것은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것이 이제 토라가 가르치는 이제 바탕인데요.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것이 토라를 지켜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